이거 뭐야 이게? 이 약초를 우리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아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은 거 쓰고 남은 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동안 몸이 좋지 않은 지인들에게 부탁을 받기도 하고 약초에 대해 공부하면서 조금씩 모아온 것들입니다. 네, 동화책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가장 말려서 이렇게 비행기에 밀봉을 시켜놓는 거예요. 그 중에서도 특히 귀하게 모셔두었던 약초 하나를 꺼내 보여주는데요. 소나무에서 채취한 상황버섯입니다. 크기를 보니 좋게 30년은 돼 보이는 거대 상황버섯. 암 환자분들, 이런 분들이 암, 항암 치료를 받거나 이러다 보면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잖아요. 네. 이제 그런 분들이 이걸 먹고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예방을 한다고 봐야겠죠. 상황버섯은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굉장히 귀한 그리고 많이 흔치 않아요. 흔한 데 가면 물론 많이 있지만 귀한 약재였어요. 이게 그 위암도 나서 준다는 번행초. 번행초를 차로 마시면 위장에 물론 체내 독소까지 제거된답니다. 그 밖에도 근육통에 좋다는 엄나무 뿌리와 자궁을 따뜻하게 하여 월경 불순이나 냉증을 치료한다는 구절초, 대장염이나 인후염 같은 각종 내장 염증에 좋다는 속세까지 귀한 약초들이 보관돼 있습니다. 그런데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, 약초방이 유난히 덥습니다. 날씨가 서늘하거나 너무 또 추우면은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이 정도 온도를 유지가 돼야. 이 방은 특별히 덥네요. 특별히 좀 더운 방을 선택했어요.